딴딴딴딴딴 오맨! 가드는 별로 안 끌려서 하다 보면 나오겠죠? 불 포켓몬이. 자, 에코 보이스! 몸속부터 흑놀이. 전기의 위력이 약해졌다. 그럼 물이지 뭐. 염루트요? 염자 들어가고 보니까 불인가 보네. 예. 네. 가산지대에서 잡으셨어요? 에? 왜? 그래요? 드래곤인가? 도마뱀이만? 야, 총 받아버려 그냥. 응? 헐. 못 가는 거야? 아니, 물 타입을 들고 있어서 그래? 제가 물 타입 들고 있어서 안 비켜주나? 아, 위로 가면 되겠다. 위로 가면 되지. 이 할아버지 뭘 꺼내라 그래. 승부를 걸어봤다. 깜깜이? 와, 저거 신기하게 생겼다. 저거 신기하게 생겼다. 일단 모르면 전기. 뭐야? 오메! 오메! 피카츄! 아, 빛을, 빛을. 좋아. 누가 더 어두운지 싸우자. 나도 어둡기로는 한 어둠 하거든? 쟤 일단 아무리 봐도 고스트 같은데? 공격이 안 먹힐 것 같긴 해요, 색깔이. 하지만 나는 그래도 디잡을 한다. 자, 대신 한번 맞아줬어요. 가라. 헐. 아, 나온 지 좀 된 거예요? 야. 급속. 야수 한 번 더! 4세대요? 지금은 7세대죠? 시련의 장소래. 이번 시련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모두 쓰러트리고 그래요? 뭐야? 1 플러스 1은 0이지. 단합이랑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 사기 아니야? 아, 나도 두 개 꺼내는구나. 에어컨 떨어. 에어컨도 두 명 다 쓰는 거야? 가자. 근데 이게 왜 전체 공격이 아니죠?
순간 전체 공격처럼 생겼는데? 에? 줄 세워놓고 때리면 안 되나? 오호오호. 가자, 초음파! 야금야금. 아, 혼란만 시킨 거지, 저거? 아이씨! 기술 이름은 야금야금인데. 응? 에이. 엄청 좋은 거네요, 프린 이런 건. 응? 쟤 뭐 하는 거야? 당했다고? 얘가 라이벌이야? 응? 어? 누구? 오호? 글라디오? 하트 누던? 스컬 아니래요? 야, 나 회복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얘 지상 같아, 벗어. 왕족의 여유가 없어요. 하우나 영유가 있지, 씨. 쟤 왜 저러냐? 쟤 왜 저러냐? 팔에 왜 저러냐? 쟤 위험한 한데? 어. 흑염룡인가요? 어. 가자, 가자, 물의 파동! 아무래도 포켓몬스터 나오는 캐릭터도 나이대가. 타임 널! 아까 그 얘기하던 거구만. 나도 그러면 나의 빼미 스로우를! 뭐냐 저거? 생긴 게 점포인데? 헐. 좋아, 좋아, 좋아. 왜 저거밖에 못 좋아? 자, 놀래키기. 다 써봐, 다 써봐. 그래요? 생겨 뭐 키메라처럼 생기긴 했는데. 아르세우스가 뭔지를 모르니. 으흠. 헐. 저기에 나오는 널이 공란의 널일 것 같긴 한데. 어헐, 어헐. 초계떼기? 오호, 반드시, 반드시 한대. 흉내내게 버리자. 저게 무조건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쟤 왜 저러냐, 눈빛이. 위험한 녀석하고 만났어. 2V인가요? 응? 응? 강한 녀석?
진짜 실력이 할라. 야, 할아버지가 봐주긴 했지. 조무레기. 오오 리듬을 타요. 포켓몬을 사랑하는 아이였어. 니로우가? 그러면 쟤들 어차피 쫄따구들 아니야? 뭐 주게? 오, 세 개나 줘? 여러 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저기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자, 아까부터 요테리 이런 것들만 나오고. 우리 갈매는 강하다. 뭔가 큰 게 물었어. 에이,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너도 친구가 없구나. 이번에 이게 물 포켓몬이니까 페미스로우가 드디어 캐리할 때가 왔나? 응? 이 아저씨 보소. 다가오지도 않아. 응? 팔았어? 그게 파라섹트 되던가요? 기생한다던? 버섯한테 진다던? 맞나? 자, 비행으로. 뭐 소라 안 맞고 있어. 그렇지. 네가 벌레든 풀이든. 페이거 가자 따라큐. 페이거 뭐지? 곤충이네? 속여 때리기. 뭐야? 폭발인가? 자, 디잡. 먹고 한 번에 많이 준다니까. 이번엔 그거 없나? 단축키가 없나? 전에 그 단축키 좋았는데. 있어요? 아, 한번 찾아봐야겠네. 스프레이 같은 거 좀 써야 되니까.
아까 얘하고는 안 붙었으니까. 호프콤비는 뭐야? 동석이? 동석이 형인가? 동석이 형 치고는 팔이 효과가 굉장하대. 아하, 프레임 드랍. 애들 네 마리 나왔다. 프레임 드랍 일어나는 거 보소. 그렇게 헐, 유다수 살아 이거야? 눈빛이 얼마나 살벌하길래. 유다수가 아니라서 그런가봐요. 자, 쟤는 과연 물에? 자, 만치 124님 어서오세요. 아, 만치 44님 어서오세요. 잠깐만, 잠깐만! 저 뭔데 저렇게 쎄? 헐. 깨트려버려. 뭐, 쟤도 결국 번개 약했어? 원 플러스 원이 꼭 2는 아니라니까. 가자, 부타로스. 아까 이제 다 잡은 것 같은데? 그거 보니까 다 잡고 오면은 싸우자고 했던 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아저씨인가? 응? 아직 안 쓰러트린 애들이 있나봐요? 오케이. 선배라, 뭘 꺼낼 거냐? 뭡니까, 저. 파래파 같이 생긴 건. 에, 뭐, 다 지죠? 헐! 설마, 쟤도 전기인가? 울부짖어라. 어? 잠깐만, 잠깐만, 저 불안한데 저거? 아씨! 너 일로 와. 안 되겠어. 조금 잔인해져야겠어.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잔인해져야겠어. 오달수요? 글쎄요, 성대모사는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목소리가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도 제트 기술 쓰면 좀 낫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저 진짜 무슨 포켓몬이지? 생긴 건 파란패처럼 생겼는데. 자, 그대로 싸웁니다. 아, 무당벌레. 효과 별로 난데? 야금야금. 그러니까 저거 중력 보정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술의 특성상 중력 보정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있을까? 확인해 본 적은 없어요. 무거울수록 강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얘기를 또 하나 하자면, 뭐야 이거 못 가나 이거? 못 가? 최근에 이제 농구 경기에서 일로 갈 수 있냐? 치어리더들이 골대 밑에서 보통 예, 앉아 있다가 골을 넣거나 할 때마다 예, 응원을 하면서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제 골대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두 경기에서 세 경기였나? 네 경기였나? 하여튼간에 선수들하고 자주 부딪힌대요. 근데 이제 위치의 특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선수들이 보통 이제 막 진짜 키가 큰 선수들은, 특히 센터들은 100kg가 넘는 선수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선수들하고 부딪히면 거의 뭐 예, 속도로 봤을 땐 거의 막 어마어마한 충격량이 예, 치어리더들한테 가해진대요. 뭐 1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이제 매 경기 긴장하면서 예, 하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왜 치어리더들을 그냥 왜 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골을 넣을 때마다 이제 그게 막 흔드니까 그게 카메라에 잡혔을 때 이뻐 보인다고. 아니 그러기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봤던 기사 중에 그거 가지고 말이 좀 많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저 잠만보가 뛰어가는 걸 보니 난 괜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 반응이 치어리더의 안전이 더 우선 아니냐, 저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바로 덤비나? 속으면 안 돼. 뭘 도와주는 거지? 여기서 이제 괜히 저 켄타우로스 이런 거 타면은 바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잉어킹인가? 잉어킹을 꺼낼 것인가? 보통 이런 애들 잉어킹 꺼내잖아. 헐. 가자 피카츄, 이제 네 차례다. 너로 정했다. 뭐, 효과가 없다고? 야 말이 되냐? 진짜? 왜 그래 이거? 왜 전기가 안 통해? 딱 봐도 물 포켓몬인데 왜 전기가 안 통하지? 이 뭐지 말이 안 되는 거? 괜찮아요. 저기 입날 가르기가 있기 때문이죠. 과연 이거 킹은 나올 것인가? 땅이라서 그런 거요? 뭐 저래? 하이 미꾸라지가 예, 비비고 이런 거 좋아하죠. 자 입날 가르기. 아 그럼 땅 속성이 있는 애들은 전기 자체를 아예 안 먹는 거요? 애니메이션 보니까 롱스턴한테 피카츄가 쓰고 하던데? 치유 피카츄는 쓰잖아요. 야 그걸로 이기던데? 야 우리 치유 선생님 얼마나 대단한 거야.
얘를 왜 계속 도망가는 거야? 싸워. 라플라스? 아니 이것은 그 무섭다는 라플라스? 넌 뭘 꺼낼 거니? 다 태워주겠어. 다 태워버리겠어. 역시 새라서 구이 이런 거 약한 거야. 전기 구이 막 이런 거. 기람한테도 약할 것 같아. 틱이니까. 아저씨, 이어킹 들고 와. 또 미꾸리인가? 정평이? 아니 저것은 이슬이가 데리고 다니던. 뭐야 하나밖에 없어? 포켓라이드. 야야 야 내가 하고 싶다고. 왜 내가 할 길을 네가. 아 그럼 이제 그 갈 수 있겠네요. 아까 그 섬? 섬 갈 수 있겠네? 응? 뭐야 이건? 쟤는 정체가 뭘까? 뭐지? 피라니아인가? 피라니아인가? 응? 응? 언더 한쪽 쓸렸대요? 오호 기력이 좋아. 아 여기선 포켓 파인더. 어? 저 뭐야? 오케이라는데 뭐 일단? 자 코스트 S님 어서오세요. 이름 이제 말하는 거야? 으흠. 수영 팬티 소녀는 뭐야? 아 소년이라 그랬죠? 아 발음이 됐네. 와 내가 뭘 하든 가만히 안 놔두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 또 야거리.
근데 여기는 다 물고기들 왜 떠있지? 아니 팔딱팔딱 그리는 것도 웃기긴 하겠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했대. 응? 또? 수영 팬티 소년을 왜 저렇게 찾아다니는 거야? 호, 호. 아까 보니까 여기 낚시꾼 아저씨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열탕? 여기가 아닌 거야, 그러면? 이제 낚시꾼 아저씨하고 물 위에서 바로 붙는 거야? 결국 잉어킹을 못 보는 건가? 오, 잉어킹! 그래, 물고기 절여야지! 그래, 물고기 절여야지! 또 뭐 끊을게. 야, 근데 낚시꾼은 저래야지. 외길 인생. 누가 뭐라는 신경 쓰지 않아.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죠. 마이웨이. 멋있다. 바다의 화신? 가이오가? 정말? 야. 감히 제 앞에서 거짓말을. 그래. 이제 싸우는 거야? 주인 포켓몬? 저걸 잡으면 된대요. 어떻게 왠지 저게 돌아다닐 것 같은데? 느낌이. 네. 야! 그런 걸 겁먹지 마. 뭐야 저거. 뭐지 저 고래는? 헐! 방어가 올라갔죠? 그럼 특수 공격하면 되잖아. 특수 방어는 아니니까. 어? 아니, 여기는 이제 시련이라 그래갖고 주인이라 그래야 되나? 좀 강력한 애들이 나와요. 그니까 그 관장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걸로 하더라고요, 시련을. 아, 또 동료 부른다, 저거. 쟤를 잡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자, 야거리 잡고. 한 마리 나온 거 바로 잡아. 좋죠. 피카츄하고 저는 친밀도는 최고니까. 뭐야, 가만히 있다 빼미소로 레버. 뭐, 피카츄가 물타입이 됐다고? 괜찮아, 난 전기값 쓸 거니까.
뭐야 저 뭘 먹는 거야 저거? 아이고 시원해. 호호호호호. 아이 또 불러 씨. 어? 저것은 자 만복치부터 쟤는 이제 마비 걸렸어요. 뭐야 웬 도우미? 잠깐만 피카츄! 할 수 없군. 가자 우리 오프. 우리는 뺨이 들어와 있으니까. 오 두 마리 다 써? 야 그 이건 하드캐리인데? 누가 봐도? 이건 하드캐리잖아. 아유 시원해. 어? 어구? 아, 저 분위기 안 좋다. 야거리가 지금 주인 야거리에서 바뀐 거지? 도망간 거지, 저거 지금? 다시 잡으러 가야 되는 거지, 저거?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좋지 못한 예감. 제발 틀렸기를. 이래 왠지 틀렸기를. 내가 잡은 거 에, 물이 좀 하나였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 음? 오호 오호. 어 깼나봐. 쟤랑은 안 싸우나 본데? 이번에 물 타입인가 본데? 시련 클리어. 또 춤 안 추니? 물의 전력 포진 저렇게 하는 거예요? 헐? 낚싯대 이거 키인가? 바위기늘? 오 말 준다. 빨간 캐라도스? 굉장해. 또 거짓말인가? 야, 집까지 보내줘. 으흠. 어헐. 지금 가지 물이 있죠? 얘한테 줄 거야. 응? 자, 물. 잠만 봐도 기술 바뀔 수 있겠지?
어? 효과가 없다는데? 기가 임팩트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야, 노말은 얘한테 될까? 걔 노말 격투 포켓몬은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갈몸에 가자. 어차피 니구나. 아까 아저씨 나 잡고 왔던데? 다 안 잡았다고? 내가? 누굴 안 잡았다는 거지? 저 위쪽을 얘기하는 건가? 왠지 그랬을 것 같은데? 5번 도로니까 이 안에 있는 애들만 얘기하는 걸까? 저기서 치사하게 하진 않겠지. 아이 길막. 와 스프레이 날아가는 거 봐라. 그니까 저 쟤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으로서 저 위로 못 올라가니까. 어차피 저 아저씨랑 못 싸우겠네. 그러면 궁금했던 거 하고 갑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애들 이제 비켜줄라나 나한테? 이거 비켜줄 것 같고 나중에. 과연 그 섬에 무엇이 있을까? 야, 자동으로 써주면 안 되니? 뭐 움직일 때마다 날라가. 예전에 그 빨간 가라도스 뭐 배포용으로도 주고 그랬다던데요? 일반적으로 준 건 아니겠지만. 애들 레벨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었어. 위험함을 느끼고 있었어. 배 타면 돌아갈 수 있더라고요. 날 보내줘. 뭐가 있어도 있겠지? 그러고 보니 거인님 어제 보셨나요? 어제 또 신기록 세웠는데. 여단 티가 있어서 2분 50초요.
발굴 무기 없이 제작템으로만. 오호호호. 와. 뭐 움직일 때마다 달라 그래. 강제로 접힘을 당한 거 아닌가? 닌텐도가 제대로 작동 안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거 뭐지? 응? 몰라, 일단 얻었어. 뭔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 점포 정도 있어야지. 신비의 섬이니까 뮤 정도가 있지 않을까? 점프! 점프! 가자, 전설의 섬으로! 하하! 아이씨, 뭐 다이브볼 이런 걸 줘! 아, 나 짜증나! 이게 7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울부짖게! 이게 뭔지 몰라도 이게 좋을 거야. 이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아야 돼. 자, Z 기술이나 쓰고. 간다! Z 파워! 슈퍼 아쿠아 토네이도! 내가 왜 남캐를 했을까? 앞으로 저런 거 계속 봐야 된단 말이지? 오오오! 아니요, 좋은 걸 거야. 이렇게까지 숨겨진 곳에 있으면 어마어마한 기술일 거예요. 이거거든? 아씨, 뭐야 저게! 레드 카드잖아! 속았어. 어? 이건 뭐야? 아, 낚시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더럽다. 뭔지 몰라도 계속 잡아요. 가자. 어? 아, 나왔다. 안녕 이브이, 반가워. 와, 몇 개다, 몇 개! 8가지 종류? 잘못 눌렀어.
더더던던. 야, 벌레 회피. 또 주배신가? 야, 이 아이들 잘 됐다. 새로 배운 거 써봅시다. 궁. 과연 전령북상 전력권. 뭘 쓰려나? 적어도 팔이라도 움직여라 이씨. 어? 오, 강력하다.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오래 뿌리기. 명중을 떨어뜨리는 거. 기술들이 뭐 다 저래? 2부에를 이제 거의 다 넣어 놓을 때가 됐나? 자, 가기 편하게. 설마 다 쓴겨? 다 썼어! 스프레이 다 썼어! 여기서 갈매기 앞에서 도망가자. 날 붙잡진 않겠지. 자, 이제 포켓몬 센터로 달려가도록 합시다. 이제 버터풀도 활약할 만큼 활약한 것 같고, 그래도 파티를 좀 바꾸긴 해야겠군요. 다음 때는 자, 그러면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